우리 진이가 제가 참 좋은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노력과에 가서 이제 거기서 푸시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이게 푸시업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막 온 데다 핥아요. 핥고 막 깨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이도 깨물 때 알아서 깨물더라고. 안 아프게. 예. 그런데 세상에 아빠가 애 아프게 그러는 거야. 내 사랑 막 흐르나더라고. 예. 그래서 이 강함에 대하여 상당히 너무 이렇게 강하게 추구하시는 그게 그 이제 그게 좀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도 너무 애가 견딜 수 없도록 아빠는 강해. 라는 것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게 합쳐서 하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죠? 내가 그 사망에서, 이것은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다. 너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성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면에서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나가면, 확실히 T세포가 이제는, 이제는 살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그 콩팥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콩팥을 파괴해가지고, 생기는 신부전증, 이 이제 심한 사람들이 우리 강미영 씨처럼 이제 혈액 투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여기 계시면서도 꼭 이제 시내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투석을 받게 되면 이제 보통 의사들이나 일반 환자들이나 다 어떤 생각을 하면 투석을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확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일단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져? 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좋아질 수는 뭐예요? 없으니까. 막 그렇게 꽉 박혀 있다고. 그건 의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투석 환자를 볼 때는 얼마나 살란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낫는 길은 없어. 그렇게 생각한대. 그리고 이제 그 콩팥의 그 조직은 이제 그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또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낫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 콩팥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콩팥이 피 속에 있는 그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 투석 기계로 피를 대신 걸러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그 환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정말 한심하지. 또 아니면 맞는 콩팥이 나타나면 또 뭐 콩팥을 이식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에서는 뉴스타트에서는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가 변하면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 또 뉴스타트에서 병이 낫는 이유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낫는 거야.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병이 생겼다면 그거는 끝이다. 회복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유전자는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간다. 마치 유전자가 정상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암세포가 되었는데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무엇만 갖춰주면 된다? 그렇죠. 기본 여건만 갖춰지면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세포 안에는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까지도 예비되어 있다. 이제 이것을,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를 이때까지 지배해왔던 그 선입견, 난 이제 죽었구나. 이걸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마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네. 율법의 그 저주, 율법을 못 지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저주, 죽음이라는 형벌의 저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면 왜 병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워낙 그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것이 이제 문제야. 아,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이건 모든 것은,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내 병을 해석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자꾸 확고해지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로서 뉴 스타트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도, 환자들이 낫는 걸 보면 잘 안 믿겨. 나는 낫는다고 강의를 해놓고, 낫네! 이렇게 될 만큼 우리의 그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콩팥이 망가지면 특히 그 콩팥은 회복이 안 된다는 선입견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현대의학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재생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재생에 대하여 생각하나.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 중에 가장 막 절대적으로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한 세포가 뇌세포였어. 뇌세포는 안 돼. 다른 세포는 몰라도 뇌세포만은 절대로 재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그래요. 근데 이 재생 연구를 제가 쭉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쭉 검토하고 보니까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New nerve cells. 새로운 새 신경 세포예요. Nerve는 신경. 어디에서? For the adult, 성인의 뇌에서 새 뇌세포가 생긴다고 이게 돼서 특필이 된 거야. 여러분, 뇌세포는, 새로운 뇌세포는 다 절대로 생길 수 없다. 그것이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contrary to dogma, contrary to dogma. 도그마는 뭐냐면 주장을 도그마라 그럽니다. 주장. 즉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새롭게 인간의 뇌 안에서 없던 뇌세포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주장과는 컨트라리하게. 컨트라리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정반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절대로 새롭게 생길 수 없다는 그 주장의 정반대로 뭐라고?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 안에서, 인간의 뇌, 뇌가, human brain does produce. produce는 생산해낸다예요. 그렇죠? 여기에 does가 붙으면 강조하기 위해서, 뇌, 인간의 뇌도, 성인의 뇌 안에서도, 새 뇌세포가 다시 생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기존하고 있는 뇌세포입니다. 빨간색 세포가. 뇌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꼬랑지가 길어요. 이 꼬랑지로 탁 옆에 뇌세포와 탁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장한 완숙한 뇌세포가 빨간 뇌세포입니다. 근데 뇌 보니까 여기 무슨 세포라고 있어요? 스템셀 그랬죠? 스템. 스템셀.
스템이란 말은 줄기라는 말이에요. 줄기. 그래서 식물이 자라면 줄기. 줄기에서 뭐를 쳐? 가지를 쳐요. 이 줄기 세포를 발견한 거야, 과학자들. 와, 뇌 안에도 이 줄기 세포가 있네?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발견됐는데, 이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하면, 예,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자, 이 초록색, 연두색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하면 이렇게 파란 세포로 성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세포가 이제 성숙을 하면, 자라가면, 이렇게 애기 뇌세포가 돼. 얘는 아직 꼬랑지가 아직 길지 않잖아요. 애기 뇌세포가 되고, 이 애기 뇌세포가 다시 3단계로 성숙을 하면, 성숙된 꼬랑지가 긴 정상적인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현상을 발견한 거야. 그, 이, 우리 의학계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를 오랫동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뇌세포가 재생을 하느냐 물어볼 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답이에요. 현대의학계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아직 뇌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뇌세포가 과연 재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와,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든지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 줄기세포가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재생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해서 뇌세포도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뇌 속에 재생될 수가 뭐요? 있구나. 이게 이제 폭발을 한 거야. 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학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고 하면, 우리 의사들 간에 뇌세포가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세포고, 그 다음에는 심장 근육 세포, 심근 세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콩팥 세포, 그 다음에는 뭐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뇌 속에 뇌줄기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콩팥세포도, 어떻게? 재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콩팥을 샅샅이 뒤진 거야. 뒤져보니까, 콩팥 안에도, 예, 네, 줄기세포가 있어!
세포가 있다고. 왜냐면 모든 세포들은 모든 성숙한 세포들은 줄기 세포로부터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해가지고 아빠가 자기의 유전자를 엄마의 난자 속으로 어떻게 탁 집어넣어주면 그게 한 개의 세포야. 없던 세포가 생긴 거야. 그게 내가 생긴 거고 여러분이 생긴 거야. 그게 어느 날 밤에 그런 일이 생겼어. 뭐 낮에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한 세포로부터 뇌 세포도 나오고 피부 세포도 나오고 폐 세포, 간 세포가 나와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병아리들 봤어요? 네. 네. 병아리들이 어디서 출발한 거요? 자, 계란 노른자 위 여기 뭐가 있는 거요? 여기 세포 한 개야. 저 씨눈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게 유전자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폐 다 있다고 저게. 저게 생기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다?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 그런데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딱 만들어주면 생기가 뭐야? 딱 와서 여러분, 병아리 모세 혈관도 만들고,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병아리 간도 만들고. 그 저거 한 씨눈을 줄기세포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모든 다른 세포들도 다 만들어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콩팥의 줄기세포를 찾아보니까 어때? 나왔어. 그러면 콩팥도 재생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콩팥이 재생되는 분을 한 세 분인가 봤어요. 와, 이것도 이렇게 되는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또 보고 만나고 또 실제로 뉴스타트를 시켜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결국 이제 혈액 투석을 받던 사람이 안 받게도 되고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미영 씨처럼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오려면 저기 시내병원 그 투석을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지금 한국에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에요. 투석 그 병원에 투석 자리가 안 나서 못 와. 그 미영 씨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리를 찾았는지 하여튼. 그래, 예? 한 자리, 그렇지. 딱, 응. 그 자리 없어. 그러니까 그 콩팥 투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 스타트 못해, 지금.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미영 씨는 그놈 한 자리 딱 잡은 거야. 아시겠죠? 이 나쁜 그 투석은 일단 하면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만나서 그저께가 아니고 어저께인가? 어저께구나.
여러분,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반드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쁜 콩팥이 좋아지면 혈압은 반드시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졌어! 아, 그리고 투석 받으면 기계가 콩팥 역할을 해버리니까, 아, 그리고 자기 콩팥은 망가져서 소변이 잘 안 나와. 소변이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저 사람도 상당한 악발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 그 제가 너무 기뻐요. 기쁜데, 여러분, 이 악령들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요. 근데 이 정말 이제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미영씨 콩팥 안에 있는 무슨 세포를 줄기세포를 생기를 보내서 지금 활성화시키면서 조금씩 재생시키시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막박리증이라는 병도 결국은 자가면역성병이거든. 그러니까 악마리들은 막 너무 막 그 왜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지 한번 본인을 한번 분석해봐요.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극한 상황에까지 몰아붙여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다 그래요. 내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기를 깨안을 때도 아빠는 강하다고 이거를 너무 심어주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기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아빠가 강하고 약하고는 그 둘째 문제야. 그래서 사랑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나의 부가 사랑보다 사랑을 희생하고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것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그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고칠 수 있어 없어? 고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생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야. 왜 태어날 수부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 유전자에 변질이 와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자, 이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도 이때는 완전히 이 조건적인 생각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다.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아직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자꾸 반복되어야 돼요. 제가 너무 무조건적 사랑 반복한다고 제가 혼도 나고 그랬어요. 네. 뭐, 제 입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안 나오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 저는. 예. 네. 근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예? 네? 그건 비밀이에요. 자. 자, 그런데. 그래서 혼내도 어떻게 이쁘게 봐줬다고. 이쁘게. 그래서 이쁘게 안 봤으면 다시는 못 만날 뻔한.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 또 바보 같은 조건적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 예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죄도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병 준 거 아니다.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아닌데. 그러면 무슨 이유냐? 그에게서, 자, 이 환자에게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서, 여기서, 서자는 빼면 좀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의 그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장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작업을 한 것은 누구요? 그건 악령이지. 악령이지.
자, 그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은 저 태어날 때부터 장님들 저게 어떻게 낫겠냐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얘가 뱃속에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 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령들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줬냐? 난 하나님 더 이상 싫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고쳐주나? 난 하나님 싫어. 그래서 악령들은 어떤 수를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되도록 하려고 온갖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악령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낳는데 왜 나는 또 안 낳느냐. 이제 이렇게 또 오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은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도 무슨 처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해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진흙하고 침 섞은 거를 눈에다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기로 하면 다 돼. 근데 왜 이런 짓을 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거 안 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 그냥 다 말씀으로 하시지.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이 사고력도 어떻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도 잘 안 됐을 거고 특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 교육 수준 또는 지적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 낮은 수준에서 예수님이 대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뭐 엄마 아빠가 뭐를 발라봐라, 뭐 해봐라, 뭐 해보자, 뭐를 먹어보자 이런 거 수도 없이 했겠죠. 근데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거는 참 납득하기가,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수준에서 해주시는 거야. 이제 그리고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최고의 명약을 발라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좋은 약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 수준이 이렇게 낮고 이런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와. 근데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한심할까? 자기 인생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거지 이래가 동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아시겠죠?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났다는데, 그렇다면 뭐요? 자기는 앞으로 눈을 떠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눈을, 나 같은 이런 거지, 장님 거지도 사랑해서, 사람들은 전부 이거는 같은 거지라도 장님 거지니까 너무너무 참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사랑받아 본 일이 없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려. 무조건적 사랑해. 자기 같은 인간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 눈도 뜨게 해 주실 수 있겠지. 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해 주진 않고 죄 때문에 나를 장님으로 만드신 그런 조건적 하나님 말고 눈이 탁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드디어 이 사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 벌을 받아서 평생 고생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관심을 가져서 더 사랑하시고 결국 눈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분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구 나를만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암에 걸렸다, 이 병에 걸렸다, 저 병에 걸렸다, 라는 것도 다 뭐요?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뭐요? 너무너무나 놀랍다. 그러면서, 그래서 쭉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남은 자씨가 간증할 때, 좋아지는 거 하면 뭐예요? 남은 자신 몇 번 재발했다고? 다섯 번. 그런 분들도, 다시, 그래도, 난 참,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초심으로 돌아.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뇌도 전이 되고,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되고, 이제는 두 달도 못 산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살려주셨잖아. 나는 또 재발해도 하나님께 또, 또 의지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어 간다면, 이 놀라운 이게 뭐야? 이 역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낳는 사람은, 어렵게 낳은 사람보다는 좀, 뭐요? 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깊이의 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암 안 걸렸잖아요. 암 환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국을 가면 이 땅에서는 제가 뭐 뉴스타트에서 뭐 뉴스타트를 속여서 암을 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하늘나라 가면 저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왜?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뭐 한번 나설라 하면 당신 얘기는 별 재미 없어. 당신 뭐 암 걸려 보지도 않았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여러분 그런 우여곡절이 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또 맛보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